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분들, 이제 그 사업체 토지 등 소유자 분들이죠. 그 이런 분들로부터 이제 강의 요청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관련해서, 그 비슷한 사례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재개발 사업지가 좀 복잡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기초 지식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재개발 사업이 뭐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재개발과 재건축도 잘 구분을 못 하시는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이제 개발이 되는 거는 맞는데, 사업지별로 특징이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주변에 뭐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재건축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 집을 고쳐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재개발에 비해서 좀 공공성이 약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적 주변에 학교나 도로 뭐 이런 것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집이 좀 낡아서 새로 이제 그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를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도로 같은 것들도 잘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재건축에 비해서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보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주택을 가지고 계셔서 이해관계가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개발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해관계가 정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작은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또 월세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 한 채를 받는다라는 게 별로 실익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포함했을 때는 재개발이 사실 그 동의율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부 사업지에서는 뭐 이제 한두 표 더 이제 동의를 그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좀 동의 요건을 세우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은 재건축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그 판정을 받으면 이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3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 연한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30년 넘은 아파트 대상으로 재건축 투자를 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은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주거 정비 지수 제도라고 해서 총 점수를 충족을 해야, 70점 이상 충족을 해야 그래야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완화가 돼서 필수적인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하고 그중에 선택적인 요건 하나만 충족을 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요건으로는 뭐가 있느냐, 토지를 활용하기 좀 어려운 과소필지가 좀 많거나, 또는 주택 접도, 그러니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택 그 비율이 낮거나, 그리고 호수 밀도가 너무 빽빽해서 주거 환경적으로 조금 이제 개선이 필요한 곳, 이런 곳들에 이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돼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합원 자격 요건, 이게 사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되면 기존의 그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집이나 뭐 그 토지 같은 것들은 조합에 출자를 하고, 사업에 출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액만큼 좀 싸게 분양을 받아서 그 차액만큼은 내가 현금으로 지불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합원이 되어야만 이런 조합원 분양 그 자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 자격 요건이나 분양 요건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이제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건데, 토지나 건축물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근데 분양 자격은 지상권자에게는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자에게만 이제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합 건물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그 땅 따로 그 주택 따로 이렇게 보유를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에 대지 지분이 녹아 있는 형태로 이제 그 세대별 호시를 보유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의 조합원 작용 요건은 토지 및 그 건축물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갖고 있어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추진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재건축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 단계에 안전진단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목동이나 뭐 상계동 쪽에 안전진단이 완화가 되면서 많이 통과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안전진단 절차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재건축이 필요한지 검사를 해보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이제 추진이 되는 건데 굉장히 극 초기 단계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절차가 없고 그냥 바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가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로 가게 되면은 정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업지 어떤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주민들이 직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안을 하는 형식이 있고 또 이제 그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신통기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단계에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던가 인센티브를 주는 뭐 그런 안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좀 짜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게 신통기획이고, 뭐, 이게 그 신통기획도 사실 자문 방식이 있고, 직접 이제 그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있는데, 중간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자문 방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면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받을 계획으로 이 신통기획으로 추진하는 단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은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이때 이제 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율 요건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창립총회라는 걸 또 한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뭐 몇십 년씩 머물러 있는 곳들도 있고 또 이제 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를 아주 짧게 이제 기간을 이제 둬서 운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합 설립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는 임시 단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설계자랑 정비업체라고 부르죠. 정비관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대략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계략적으로 어떤 설계라던가 뭐 비용 그 수익 분석이라던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설계자나 정비업체